하나, 둘, 셋. 군대 제대하고 이렇게 다시 팬분들 찾아뵙고 또 울산 현대라는 팀에 들어와서 너무 기쁘고 후반기에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때 전에는 좀 축구를 좀 포기하려고 했어요. 좀 힘들었어요. 울산 현대에서 경기도 나가긴 나갔지만 제대로 된 시간을 가지고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어요. 좀 다른 길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또 군대에서 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걸 배우고 또 거기서 좋은 선수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 또 배운 것을 또 써먹어 보니까 아 내가 울산 가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냥 힘을 군대에서 힘을 얻어서 왔어요. 작년에는 미드필드로 거의 모든 경기를 나가고 올해는 센터백으로 모든 경기를 나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자신이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또 감독님이 제 이제 신체적인 면 키나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드필드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죠. 저희 기수가 이제 다섯 명 제대를 했었는데 저희끼리 좀 많이 끈끈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좀 기념을 하자는 생각에 저희가 의경 이제 1079기거든요. 그래서 다들 지금 팀에 돌아가면 다 79번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79번을 하게 됐어요. 지금 성적이 7인데 제가 그 수원삼성이랑 울산현대랑 ACL 경기할 때 엄청 그 부대에서 응원했어요. 왜냐면 저도 ACL을 못 나가봤고 나가보고 싶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또 ACL이 나갈 수 있도록 FA컵 우승이라든지 아니면 리그 그 4위 안에 들어서 ACL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왔습니다. 제가 아산에 있을 동안에도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인터넷에서 SNS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울산에 와서 또 그것을 받은 만큼 또 제가 열심히 땀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